저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런 옷들을 입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안녕, 잼잼이들. 벌써 여름이 왔는지 요즘 너무 덥잖아요. 아마 휴가도 많이 가시고 여행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해외에서 핫한 썸머 패션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옷을 평소에 누가 입어? 생각이 들지만 정말 해외에서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인스타나 핀터레스트에 보이는 예쁜 미국 핫걸들이 직접 입는 걸 목격하기도 했거든요. 저의 목격담에 대해서도 살짝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화려한 컬러의 옷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탑, 팬츠, 가방 할 거 없이 정말 다양하게 예쁜 컬러들이 많이 보여요. 그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버사이즈 컬러 셔츠. 요즘엔 편안한 룩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오버사이즈 셔츠에 안에는 탱크탑으로 매치한 패션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래 위로 컬러를 매치해서 입는 룩이 정말 많이 보였는데 매치해서 입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래 그냥 청바지랑 매치해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블레이저와 트라우저, 팬츠를 같이 매치해서 입는 것도 엄청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컬러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화이트, 블랙, 청바지가 아닌 이상 다른 컬러랑 매치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세트로 나오면 그냥 한 착장으로 매치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미니멀 크롭탑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타이트하게 핏되는 언더웨어 재질에 위에는 가볍게, 아래는 좀 무겁게 베기한 핏이나 칼고 팬츠로 매치를 하는 룩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룩이에요. 특히 LA 같은 지역에는 항상 덥다 보니까 이렇게 미니멀하게 매치를 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키홀 탑. 이렇게 키홀 모양으로 가슴 쪽이 이렇게 파여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꼬여진 듯한 옷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옷들의 공통점은 몸매가 좋아야 한다. 좋은 몸매가 서포트해줘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저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런 옷들을 입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몸매가 어떻든 이런 옷을 정말 잘 입고 또 잘 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부러워요. 그런 자유분방함. 브랄렛이랑 아우터랑 같이 매치하는 패션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섹시한 느낌까지 또 더해지니까 걸크러쉬 느낌이 물씬 나는 이런 패션. 이렇게 입어보고 싶은데 저는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죠? 아무래도 여름이 오면 여행을 많이 가고 또 드레스, 원피스를 많이 찾는 시즌이다 보니까 원피스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유독 튀었던 스타일은 맥시 원피스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가려주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고 맥시 드레스가 주는 화려함이 포인트입니다. 요즘에는 맥시 드레스가 정말 다양한 컬러로 나오더라고요. 맥시 드레스 하나만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화려함도 같이 낼 수 있어서 이번 시즌 맥시 드레스 한번 도전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2022년은 Y2K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하이는 로우라이즈가 인기예요. 저는 아직 하이웨이스트를 더 선호하지만 로우라이즈가 불편하신 분들 미드라이즈도 괜찮으니까 미드라이즈를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인 것 같고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레그보다는 요즘에 베기진이 트렌드입니다. 좀 힙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서 베기진이 트렌드라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인 크로셰 탑을 보니까 노출이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파여있더라고요. 뒤에도 막 끈 하나로 되어 있고 화려한 컬러가 주는 느낌 때문에 확실히 화사해 보이고 해변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이런 크로셰 탑으로 매치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번에 놀러 갔다 왔는데 이런 크로셰 탑을 하나 사서 갔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았어요.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그런 탑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소재.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린넨 소재의 옷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린넨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이런 뉴트럴 린넨 소재가 많이 보였는데 이번 연도는 컬러가 대세인지라 화려한 린넨 컬러도 정말 많이 보여요. 화려한 린넨 셔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다양한 미니스커트가 많이 보이는데 미니스커트라고 하면 정말 짧고 뒤에가 보일까봐 조마조마한데 스커트,
앞에서 보기에 치마인 것 같지만 뒤에서 보면 바지네? 스커트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자라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요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비즈가 계속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그 외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났습니다. 실크 스카프. 특히 해외에서 많이 인기예요. 반다나로 사용해서 정말 힙해 보이는 그런 미국 언니의 느낌. 실크 스카프로 연출한 반다나가 인기입니다. 실크 스카프를 구매를 하면 꼭 머리 헤드랩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헤드밴드로도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청바지에 묶어서 벨트로 사용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캣아이 선글라스. 이제 선글라스까지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프레임에 컬러가 들어간 캣아이 선글라스도 정말 많이 보이고 직사각형 모양의 선글라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주면 훨씬 느낌이 힙해 보이고 오늘 착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선글라스를 정말 많이 선호해요.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샌들. 아직까지도 플랫폼 슈즈가 인기예요. 플랫폼이 확실히 편하고 이제는 굽이 없는 걸 신으면 좀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 정말 다양한 샌들이 많이 보이는데 컬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 눈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오늘 본 트렌드 아이템들은 Y2K를 기본으로 한 스타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베기 팬츠, 크롭탑,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준 디테일까지 다 Y2K에서 많이 변형된 스타일인데 좀 여름 버전으로 바뀌니까 훨씬 화려한 느낌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2022년 패션 썸머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트렌드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